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니까 시간 끌지 않고 순위 먼저 공개합니다. 구매 관련 정보는 영상 설명란의 더보기를 눌러 확인해 주세요. 8위는 모니터 스마트폰 홀더입니다. 가격은 7,300원이고 평점은 4.7점이네요. 이 제품은 모니터 옆에 휴대폰을 거치할 수 있는 휴대폰 거치대입니다. 데스크이나 노트북 어떠한 모니터든 호환이 가능한데요. 최근 코로나로 인해 재택근무나 비대면 화상 플랫폼을 이용하는 분들께 잘 어울리는 제품입니다. 제품을 잘 활용한다면 스마트폰으로 화상 채팅을 하면서 큰 모니터로는 자료 화면을 볼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휴대폰과 컴퓨터 두 개의 화면을 좀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제품은 클립형으로 되어 있어 가로와 세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타일 부착도 편리하기 때문에 원하는 곳 아무데나 가능하니 설치도 부담 없겠네요. 모니터를 사용하면서 스마트폰을 자주 쓰는 분들이라면 이 제품을 활용해 보세요. 7위는 아이패드 호환 스마트펜입니다. 가격은 25,000원부터이고 평점은 4.9점이네요. 할인 행사 기간 동안은 5일 이내 배송도 가능한 제품입니다. 아이패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공감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정품 애플 펜슬이 너무 비싸다는 것이죠. 이럴 때는 가성비 좋은 애플호환 펜슬을 사용해 보세요. 옵션을 통해서 11세대 제품과 12세대 제품 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두 제품의 차이는 지금 나오는 화면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팜 리젝션 기능뿐만 아니라 블루투스 연결 없이도 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틸트 감지 기능이 있어서 쓰는 각도에 따라 선의 굵기를 다르게 쓸 수도 있는데요. 필기감이 좋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는 분들에게도 적합한 제품입니다. 자성이 있어서 아이패드가 지원하는 정품 케이스에도 잘 달라붙는데요. 따라서 휴대성도 좋고 보관도 용이한 제품이네요. 판매량과 평점 모두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 없이 구매해도 괜찮을 제품입니다. 6위는 피핀 휴대용 무선 마이크입니다. 가격은 35,000원이고 평점은 4.8점이네요. 최근에는 유튜브나 방송 활동을 하는 사람이 정말 많은데요. 그러면서 카메라나 녹음 장비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제품은 USB-C 타입으로 연결하고 충전하는 무선 마이크입니다. C 타입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등의 호환성이 뛰어납니다. 송신기를 기기에 연결하고 마이크로 녹음을 하기만 하면 되는데요. 거리는 최대 20m까지 떨어진 거리에서 녹음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줍니다. 음질은 16비트에 48kHz까지 고음질 녹음을 지원하네요. 마이크에는 이어폰을 꽂아서 직접 모니터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기능들이 제공되니 관심이 있다면 영상 설명란의 링크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5위는 아이디어 수박 커팅 도구입니다. 가격은 2,900원에 구매가 가능하고 평점은 4.9점이네요. 여름철 자주 먹게 되는 게 바로 수박인데요. 근데 수박만큼 자르기 귀찮은 것도 없습니다. 이럴 때 제품을 활용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용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먼저 수박을 반으로 쪼개고 한쪽 면을 잘라줍니다. 그리고 나서 커팅기를 이용하여 쭉 밀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여름철 시원한 수박을 쉽고 재미있게 잘라 먹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또한 지금 나오는 영상처럼 제품과 비슷한 자매품도 함께 설명란에 추가해 둘 테니 참고해보세요. 4위는 오리코의 PCI 익스프레스용 USB입니다. 가격은 34,000원이고 평점은 4.8점이네요. 최근 트렌드는 주로 USB 허브를 통해 USB 확장을 외부로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설치는 편하지만 발열이나 내구성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이 제품을 사용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메인보드에 직접 장착하여 USB 포트를 확장할 수 있는 기기입니다. 이 제품을 사용하면 전원 공급이 별도로 필요 없고 선정리도 깔끔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포트는 USB 3.0 포트가 무려 7개까지 확장할 수가 있는데요. 컴퓨터 조립을 해보셨다면 쉽게 장착할 수 있으니 한번 시도해보는 것도 좋겠네요.
3위는 USB 휴대용 믹서기입니다. 가격은 25,000원이고 평점은 4.8점이네요. 화이트에 깔끔하면서 컴팩트한 디자인이 마음에 드는 제품입니다. 아침마다 주스를 직접 만들어 드시는 분이라면 아주 유용한데요. 게다가 무선으로 믹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서 야외에서 과일을 넣고 바로 갈아 드시면 됩니다. 모터는 18,000rpm으로 크기 대비 꽤나 강한 회전을 제공하네요. 300ml의 용량은 휴대하기 좋고 분리세척도 가능하여 관리가 편리한데요. 또한 방수가 제공되는 제품이니 물세척도 가능하겠네요. 게다가 USB로 충전이 가능하고 무선 사용도 가능합니다. 적은 양을 요리하거나 야외로 휴대하기를 원하신다면 활용도가 높을 것 같네요. 이유식을 할 때나 캠핑이나 여행을 갈 때 평소 도시락을 싸는 분이라면 만족하실 것 같습니다. 2위는 바로 로고 청소기입니다. 가격은 27만원이고 평점은 4.7점이네요. 20만원대의 저렴한 가격에 로고 청소기를 구매할 수 있는데요. 게다가 행사 기간 동안은 5일 이내 배송도 가능한 제품이네요. 제품은 최신 유행하는 클린 스테이션까지 포함된 제품입니다. 자동 먼지 비움 기능과 3000ml의 더스트백이 제공되어 편리하겠네요. 제품 본체는 라이다 센서를 탑재하였고 스마트 알고리즘을 통해서 집안 구석구석 청소가 가능합니다. 흡입력은 2700파스칼로 강력한 편이고 흡입과 쓸기, 물걸레까지 모두 가능한 제품인데요. 그 외에도 장애물 감지와 추락 방지 센서가 탑재되어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겠네요. 배터리가 부족하면 자동으로 충전 스테이션에 들어가주는 복귀 기능도 탑재하였습니다. 다만 회전 브러쉬가 하나뿐이고 자동으로 충전하러 들어갈 때 물걸레를 빼기 애매하다는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도 가격 생각하면 충분히 만족스러운 로고 청소기입니다. 한국어도 지원이 되는 제품이니 가성비로 사용하기 좋은 제품이라 생각이 드네요. 대망의 1위는 바로 베이서스의 신제품 보조배터리입니다. 가격은 47,000원이고 평점은 4.9점이네요. 기본 구성으로 C2C 케이블도 제공해주는 알찬 구성입니다. 이번에 나온 신제품은 두 가지의 메인 기능을 탑재하였는데요. 무선 충전과 유선 충전 모두를 지원하는 보조배터리 기능입니다. 최대 15W로 무선 충전을 지원하고 최대 20W로 유선 충전 속도를 지원하는데요. 물론 무선으로 휴대폰을 충전하면서 유선으로 다른 기기를 동시에 충전할 수도 있습니다. 배터리의 용량은 10,000mAh로 꽤나 넉넉한 용량을 탑재하였네요. 또한 제품 뒷면의 거치대를 활용하면 휴대폰을 수평 수직으로 거치하면서 충전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제품 상단에는 디스플레이도 탑재되어 있는데요.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현재 남아있는 배터리 양을 확인할 수 있고 과충전을 방지해주는 안전장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면 가성비 괜찮은 제품이라 생각이 드는 제품이네요. 참고로 아이폰은 최대 7.5W의 충전 속도를 지원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알뜰 구매 참고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제품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알뜰한 쇼핑 되시기 바라며 구독을 누르면 다양한 할인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